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눈물이 나. 언니, 왜 진짜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언니야, 언니는 아는지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신 모셨죠? 신이요? 응. 누가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아, 저희. 언니가 지금 네. 저희 집에요? 엄마 성이 뭐예요? 엄마 성이. 윤 씨요. 윤 씨? 아이고. 예. 파평윤 씨. 파평윤 씨.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들어와. 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신부님이세요, 동생이. 아니, 신을 모셨다고. 신. 나 신이요? 같은 사람. 무당. 아,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걸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 다 모르시니까 네. 하나만 더 잡아. 신을 모셨던 부지 집안이 맞고요. 윤씨 가정으로 많이 세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런 저희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관심도 많을 거고, 점 많이 보러 다니셨죠? 예, 점은 굉장히 많이 보셨고. 언니 붙한 적 있어요? 아니요, 굿은 굿은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집안은 굿을 했어요. 굿을 했다는 소리는 나와요. 친가 쪽에서 했어요. 친가 쪽에서. 그러니까는 언니 박씨 그쪽 가중으로도 할머니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언니 윤씨 이 윤씨 가중으로 신을 모신 집안이고, 언니는 모를 뿐이지만 불었던 게 분명히 보이고요. 본인은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것이 안 됐다 소리가 나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어. 네, 맞아요. 인생을, 예,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물론 선도 많이 됐고, 뭐 벌린 일도 많고, 그런데 내 욕심만큼 채워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라 그러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평범한 가정 생활을 살고는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언니한테는. 예, 그래서 항상 갈구를 해. 이것도 손을 대보고 저것도 손을 대보고 다 성공은 해.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는 하는 건 없을 거예요. 다잘 됐다는 소리는 나와요. 그런데 욕심만큼 되지를 않고. 뭔지 모르게 부모님 다 살아 계세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자꾸 본인을 보면 눈물이 나지? 내 새끼, 언니가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았을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새끼 고생하는 게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가 봐.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고, 내가 애동이라 이게 컨트롤이 잘안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사셨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못해준 게 있어서 그럴까? 그쵸. 아버지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문제고, 언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 제가 사람 다루는 직업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튀는 것도 있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컨트롤 하면서 잘 되고 계시네요. 큰 가정, 아이, 딸, 아들. 근데요, 딸이 아들 같고 아들이 딸 같아. 아들은 얌전해 보이고, 딸은 막 발랄하니 막 머스마 같이 그렇게 약간 사주가 뒤바뀌었다 할까? 그렇게 보이고요. 남편분들은 무슨 사업 같은 걸 하세요? 사업자를 아마 같이 이름을 올려놔서 그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공동 명의로 올려놔서. 공동면이로. 크게 큰 걱정은 없는데요, 이 저요? 집안에. 근데 언니 몸이 좀 많이 아프다. 요새 많이 좀, 아프지 않아요? 요새 좀 그냥 아무 변명도 없는데 그냥 그게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윤씨 아파요. 가정을 들어오는 조상님들이 계시고, 신을 모셨기 때문에 언니가 많이 타는 거야. 그래서 언니는 종교를 가지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의뢰를 하셔서, 그래서 좀 많이 빌어가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좀 언니를 좀 빌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좀, 뭐랄까, 언니 머리도 많이 아프다. 머리 아프지 않아요? 막 요새? 너무 많아. 조상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라서 내가 지금 입을 못 벌리겠어. 이제 여기 이쪽, 치아 막 이쪽. 어떨 때는 막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말이 안 나와.
맞아요. 엊그제 예.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입이 안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안 벌어져, 지금. 네. 내가 그래요. 맞아요. 언니 입을 막아버리네. 지금 내가 지금 말은 못하겠어요. 뒤가 아파. 그래요? 그게 점은 많이 보러 다녔는데 빌지를 않았어, 언니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하셔서 어우 막 손도 떨리고 언니 어떨 땐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에이. 어우 막 가슴도 막막 벌렁벌렁 벌렁 그러고 막 심장마비 올것 같아.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언니? 약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정 약으로 먹으면 진정이 돼요? 어우 나손 떨리는 거 봐. 아니야, 진정은 안 돼요. 진정 안될것 같은데 언니? 그 성격도 좀 많이 참는 거죠. 참고 사는 누르고 거죠. 살라니까 힘든 거야.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고 살아야 돼. 언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그 땅을 가서 굿을 하면서 날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일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언니 몸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와. 삼재라서 그런다. 이제 삼재 끝났잖아요. 어우 삼자가 문제가 아니야 언니. 어우 나 어우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마비 올것 같은데. 그래서 어떨 오늘 때 몸이 마비되지 않아요? 그쵸. 나 지금 굳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요 카메라가 켜져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나 이거 빨리 끊어내겠다. 나 이상해. 언니. 어우 진짜 굿 해야 되겠다. 나 웬만해갖고 이 소리 안 나오는데요. 언니가 살려면 이거 굿 해야 돼요, 언니. 어우 나 이거 어우 지금 아이들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아요. 언니가 문제예요. 언니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은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닌데요, 언니. 본인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직장 되게 오래 다녔는데 요즘에 좀 요즘 안 좋은 기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오래 다니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오래 다녀야 되는데 지금 좀 걱정이에요. 시부모님께서 다 애기 봐주시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지금 애를 아예 그냥 그 옆동이라 다 데려다 언니 지금 놓거든요. 언니 집안에는요 직장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상문도 들어와 있고요 상문이요? 상문이요 친정 쪽으로요? 아니면은 저희 시댁 쪽으로요? 시댁이요 시댁이요? 네 시댁 쪽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시댁 이쪽 조씨 가중으로 상문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너무 안 좋은 기운들이 많아서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언니 정말 어우, 나이 카메라 앞이라서 그래요? 좀 조심하는 편인데, 저희 가족 중에서 상문이 들었어요? 네, 상문 들어와 혹시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히, 내가 지금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내 몸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언니는 무조건 굿이에요. 저는 좀 약간 화가 나면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마비가 돼버리고, 화가 그게 나면은 화를 언니 못 성명 참아요. 성품 언니의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안 좋은 기운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거 다 쳐내야 돼요 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용하다 저 남편하고 지금 주말 부부인데 남편하고 다시 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은 회사이긴 한데. 둘이 이혼은 안할 거예요. 이혼은 안 하는데 이제 그 회사를 원래 계속 다 같이 다니다가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방에서 다시 올라온다만 하고 여태 안 올라오고 있는데 한 8년 전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근데 다시 떨어져서 사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주말부부로 사시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들도 못 보고 주말밖에 못 보고 막 그러니까 아, 일단은 카메라 끕시다. 내가 더 이상 정을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